이화영 파리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해외 미술관 소식입니다. 토엔 절대적인 차이. 파리 시립미술관에서 3월 25일부터 7월 24일 개최됩니다. 프라 함부르크 파리에서 연이어 개최된 토엔의 파리 시립미술관 회거전은 그림을 통해 이미지에 의문을 제기한 초현실주의 대표 작가의 탁월한 작품 여정을 발견할 수 있는 전시이다. 절대적인 차이, 저는 미술관 및 개인 소장품의 회화, 드로잉, 콜라주 및 책 등의 150여 점의 작품들로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대적인 차이로 수행된 탐구의 결정체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작품으로 보여준다. 토에는 초현실주의 미술을 바탕으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 문제를 작품으로 풀어낸 체코 출생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이다. 그녀는 1902년 체코 프라하에서 출생했지만 전통적인 성에 대한 문제를 넘어 활동하던 작가로 본명 대신 가명 토엔으로 활동하였다. 본명은 마리체르노 노바라고 합니다. 토엔은 프라하의 예술, 건축 및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장식 미술을 공부하였으며 아방가르드 사회주의 경향의 예술단체인 테베실에 합류하였다. 그녀는 체코 아방가르드의 중심에서 화가에서 시인까지 완전한 동일시를 주장하는 인공주의를 친드리히 슈트리스키와 함께 만들었다. 1920년대 말 인공주의는 1950년대의 서정적 추상화에 놀라운 예감이 되었다. 에로틱한 질문에 대한 토엔의 관심은 새로우며 민감한 공간을 탐구하려는 의지처럼 그녀를 초현실주의 더 가깝게 만든다. 토엔은 1934년 체코 초현실주의 운동의 창시자 중 한 명이었는데 그 후 토엔은 파리에서 진드리 슈트리스키와 함께 활동하였고 2차 세계대전 동안 초현실주의 화가들과 협업하며 작품 활동을 지속하였다. 다양한 초현실주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였으나 세계대전 동안 나치가 초현실주의 활동을 제한하였기에 숨어 작업한 시간이 매우 길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그녀는 젊은 유대인 시인 진드리 하이슬러를 숨기며 전쟁의 공포를 표현하는 인상적인 연작 대생을 그렸다. 초현실주의 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종결 후인 1919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전위적인 문학 예술 운동으로 이성과 의식적인 통제의 지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1948년 체코스로바키아에 정착한 전체주의를 거부한 토에는 초현실주의 그룹에 합류하기 위해 파리로 왔다. 남성 중심의 초현실주의 운동 내에서 중심 역할을 맡으며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초현실주의 그룹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며 욕망과 재현을 연결하며 사랑의 밤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 나간 것이다. 모든 면에서 독창성을 지닌 토에는 자신이 화가가 아니라고 계속 말하였다. 비록 그녀가 이미지를 통해 생각의 깊이와 미묘함을 드러내기 보기 드문 사람들 중 하나지만 그 비전의 범위는 아직 다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1980년 파리에서 만 7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이번 파리 시립미술관 토엔의 회고전은 프라 국립미술관 함부르크 쿤스트 할레가 주관하였다.